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월요일은 전국이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출조 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낚시 지수는 서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나쁨을 나타내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물결이 1m 안팎으로 빨간 경고등이 켜지겠습니다. 그나마 국화도에서 물결과 파고가 적당해서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대상어종인 우럭의 조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낮에는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봉돌을 달아 미끼를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해안에서는 거문도와 신지도에서 물결이 1m에 달하겠습니다. 그래도 남해안은 수온이 높아 다양한 어종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람은 강할 때 초속 8m로 불 때도 있어 채비 잘 갖추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출조하기 다소 힘들었던 동해안입니다. 다행히 지수는 많이 나아져 울진 후정에서는 좋음 지수까지 보입니다. 요즘 울산에서는 학꽁치가 마릿수로 잡힌다는 소식입니다. 입이 작고 뾰족하기 때문에 곤쟁이와 같은 작은 미끼로 준비해 주시고요. 소형 막대찌나 누울찌 등 예민한 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물때는 감성돔과 뱅에돔이 참 잘 맞는데요. 아쉽게도 추자도와 성산포에서는 1m를 넘는 파고로 나쁨 지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 해안에서 1m 안팎의 물결이 일어 낚시하기에는 낮은 파고는 아닙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